예,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ABC라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요. 이거는 뭐 네 개든 벡터 다섯 개든 두 개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벡터 세 개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ABC라는 세 개의 어떤 인디펜던트 벡터가 있다. 이때 우리가 이걸로부터 Q1, Q2, Q3라는 어떤 오소노멀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그냥 뭐 갑자기 그 ABC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여기 이제 span of ABC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ABC의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벡터들을 다 모아 놓은 집합. 그건 하나의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것과 Q1, Q2, Q3의 span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span하는 그 벡터 스페이스는 똑같으면서 대신에 이제 Q1, Q2, Q3는 오소노멀 벡터인 거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프로시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캐피탈 A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A는 지금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벡터예요. 주의하실 거는 이것도 그냥 벡터입니다. 대문자 A도 그냥 벡터다. 근데 이제 가져오면 하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오소고날하죠. 그죠? 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소고날한 거죠. 그러니까 수직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필요는 없죠. 그죠? 어차피 A라는 대문자 A라는 지금 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오소노멀 벡터인데 오소노멀이라는 거는 이제 오소고날하면서 동시에 노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 하는 일은 오소고날리티를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은 벡터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오소고날한지 안 한지 뭐 그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 혼자 있는데 무슨 수직이냐 마냐 이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할 게 없고 그다음에 노멀이냐? 노멀이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는 거죠. 노멀라이즈 어떻게 합니까? 어떤 A라는 벡터에서 예, 자기 자신의 놈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가 Q1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자 Q1 하나만 있으면 그거 자체적으로 오소노멀 벡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수직인지 아닌지 체크는 못하죠. 근데 체크를 못했을 때는 그럼 그냥 수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그뭐 그렇잖아요. 뭐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공집합도 집합이죠. 그죠? 근데 모인 게 없잖아요. 그죠? 원소가 모인 게 없는데 그럼 그것도 집합이냐? 공집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라는 새로운 벡터를 여기 이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내는 거죠. 예,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B를 가져와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제 ABC, 소문자 ABC 여기에 이제 주어진 거죠. 여기에 주어진 거니까 일단 B를 가져옵니다. 근데 B를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든 Q1하고 오소고날리티가 guarantee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Q1하고 Q1하고 요 Q1하고 이 B하고는 오소고날리티가 guarantee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B가 가지고 있는 그 Q1 방향 성분을 빼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 Q1 transpose B에 Q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Q1 그 방향의 벡터를 얘기하죠. 제가 뭐 그림을 뭐 다 아는 거니까 굳이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 예,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제 Q1 벡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Q1 벡터는 지금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리면 여기가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B 예, B의 예.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B1 코사인 세타라는 건 지금 스칼라죠. 그죠? 예, 요거는 요건 벡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B 요거는 이제 요 스칼라가 되는데 예, 요 스칼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벡터는 뭘까요? 요 벡터. 네. 이쪽 방향 Q1 방향의 이 벡터. 이 벡터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요 스칼라에다가 여기 스칼라에다가 이렇게 Q1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게 벡터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Q1은 어떻게 돼요? 예, 노멀 벡터죠, 그죠? 예, 노멀 벡터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쪽으로.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벡터가 되는데, 근데 요걸 좀 다시 써볼게요. 예. 자, 이게 지금 B의 코사인 세터인데 사실은 요거는 사실 뭐가 됩니까? B 하고 예, Q1의 코사인 세타랑 같죠. 왜냐하면 지금 코사인 그러니까 여기 Q1 요거 여기 노멀이니까 Q1의 놈이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건 뭐가 돼요? 이게 Q1 transpose의 예, by definition 이렇게 되죠. 내적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왜 나왔는지가 보이죠, 그죠? 요거 왜 나왔는지 보이죠? 그렇죠?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정확하게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이게 박스 안에 이렇게 초록색 친 게 결국 누가 되냐면 여기 예, 이 친구죠, 이 친구.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고 지금 B벡터를 가지고 왔는데 B벡터의 성분은 뭐가 있어요? Q1하고 평행한 게 있고 Q1하고 수직인 게 있거든요. 벡터가 두 개의 어떤 두 개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데 분리해낼 수 있는데 이 B 벡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Q1하고 평행한 거는 이렇게 이제 빼버리자라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는 게 요거밖에 없겠죠, 그죠? 요거 네. 요거밖에 없죠. 요거 네. 요게 지금 뭐냐? 요게 바로 B인 거예요. B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예, 이 B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 Q1하고 오소고날하길 바랬죠. 근데 지금 원하는 대로 됐죠. 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이 대문자 B라는 벡터는요, 이 Q1이라는 녀석하고 예, 완전히 수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오소고날리티는 됐고, 자 오소고날리티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노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노멀하게 만드는 건 쉽죠.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노멀라이즈 하면 되죠, 뭐. 그래서 Q2를 만드는데 B를 가지고 오고 B의 놈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 Q 새로 생긴 Q2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이 Q2의 놈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B의 놈으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Q2는 이제 방향은 여전히 B 방향이 되죠. 근데 원래 그 B의 우리가 방향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 Q1하고 오소고날하다는 거를 바랬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B가 오소고날하면 예, B 방향의 모든 벡터들은 다 Q1이랑 오소고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크기만 싹 바꿔준 거죠. 이걸로 크기만 싹 바꿔준 거고 방향은 그대로. 그래서 이제 Q1, Q2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스텝이죠. 제가 예제를 3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C를 만들어주는 거죠. C의 목표는 뭐예요? 이 녀석은 이제 벡터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C라는 녀석하고 Q1하고 이제 수직이길 바라고 이 C라는 녀석하고 Q2하고도 수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 C라는 벡터를 가져와요. 네, 소문자 C라는 벡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C가 가지고 있는 Q1 방향의 성분을 빼주고 이 C가 가지고 있는 Q2 방향의 성분을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Q1하고 평행한 성분, Q2하고 평행한 성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Q1과 Q2의 모두 수직인 그 성분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래서 Q1 방향의 성분은 얼만큼 있습니까? Q1 transpose C의 네, Q1 그만한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Q2 transpose C의 Q2 하면은 Q2하고 평행한 그 벡터 성분도 벡터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것은 이 C라는 캐피탈 C라는 요 벡터에서 남는 거는 Q1과 Q2와 수직인 성분만 남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오소고날리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오소고날리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소고날리티를 이제 예 오소고날리티를 우리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Q3라는 거는 C에다가 이렇게 대문자 C로 이렇게 싹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였어요? 이 Q3라는 녀석이 사실은 C랑 평행한 벡터이면서 동시에 Q3라는 녀석이 이 놈이라는 게 1이 되길 바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오퍼레이션이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스칼라로 나눠주면 원래 디렉션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죠?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원하는 거는 저기 크기가 1이 되는 거를 원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A, B, C라는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Q1, Q2, Q3라는 오소 노멀 벡터를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고 중요한 특징은 Q1, Q2, Q3가 스팬하는 스페이스와 A, B, C가 스팬하는 스페이스가 같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Example. A가 그래서 세 개의 벡터가 주어진 그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벡터가 3개든 4개든 5개든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인디펜던트 벡터일 때만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인디펜던트 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4개의 벡터를 줬는데 디펜던트 한 게 이렇게 맨 마지막 거에서 디펜던트 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ABCD를 만들게 되는데 D가 그냥 0 벡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이제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예제는 이렇게 듭시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한 3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를 한번 해봐라 실제로. 그래서 뭐 해보죠 뭐.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냥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면 땡이고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오소고날리티를 체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노멀하게만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에다가 A에 노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놈은 얼마입니까? 루트에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결국 그냥 A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루트에 1 마이너스 1,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Q1은 쉽게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어떻게 합니까? B를 그냥 불러오는 거죠. B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Q2라는 걸 만들어낼 건데 어차피 Q2랑 B는 평행하니까 이제 먼저 하는 게 그 B가 가지고 있는 리틀 B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성분이에요? Q1 방향의 성분의 그 벡터를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는 파트는 뭐예요? 이 B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B 벡터가 가지고 있는 그 것 중에 이제 그 Q1하고 수직인 성 그 벡터 그렇죠? 예, 그 벡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적을까요? 그러니까 이 B가 지금 어떤 성질을 갖게 됐냐면 어떤 성질을 가져요? 예. 그렇죠. 예. Q1하고 수직이 되게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거 계산해야죠. 그렇죠? 이거 지금 계산하면은 이 예제에서 B가 처음에 어떻게 줬었냐면 2, 0, -2 이렇게 주어졌었고요. 예. 그다음에 Q1은 지금 여기 있죠. 그렇죠? Q1이 여기 있죠. 네. Q1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벗겨서 써주면 루트 2분의 1에 transpose는 가로로 써야죠. 0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B는 여전히 2, 0, -2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Q1, 네. Q1은 또 여전히 이거죠. 루트 2에 1, -1, 0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예. 2가 되네요. 그죠? 예. 2가 되니까 이거 다 이렇게 날라가고요. 예. 그러니까 1, 뭐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뭐 3번은 어떻게 하는지 되겠죠? 아, 제가 또 빼먹었군요. 예. 또 빼먹었네.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Q2는 예.
normalize 해야죠. b 하고 b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걸 하면 하고 나면은 q1하고 q2가 서로 also normal 하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죠. c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그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몇 개의 그 벡터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QR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 QR 팩토라이제이션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좀 전에 주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럼 벡터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1, Q2, Q3를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걸 우리가 R이라는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컴포넌트를 보면 Q1 transpose B 0, 0 Q2 transpose B 0 Q1 transpose C Q2 transpose C Q3 transpose C 뭐 이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Q 벡터라고 하고 이 Q 벡터는 그러니까 Q라는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Q 매트릭스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오소노멀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R 매트릭스라고 하고 요거는 뭐 A라고 하면은 어떤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QR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고 여기 R의 이 특징을 보면은 요게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예. 또 Q는 어떻게 됩니까? 오소 노멀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LU factorization, 뭐 QR factorization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플리케이션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뭐 과거의 샘플을 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싱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뭐 YN이라는 시퀀스가 이제 X, N 뭐 더하기 뭐 0.5에 뭐 xn-1에 뭐 4분의 1에 뭐 x에 뭐 n-2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프로세싱을 진행할 때 맨 처음에 첫 샘플 인풋 샘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산할 게 없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고 1초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클락이 한번 티킹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available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그죠? 여기는 아직 샘플이 충분하지 않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1초 또 지나면은 이거 다, 그 샘플들이 다 available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매트릭스 보면은 신호 처리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프로세싱 하고 프로세싱 요렇게 세 개씩 하고 요렇게 세 개씩 하고 요렇게 세 개씩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매트릭스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수식으로 쓰면 점화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데 얘네들이 하는 그 프로세싱을 이렇게 풀어서 다 써버리면 요런 매트릭스 이렇게 띠처럼 생긴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거 토이플리스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 그러니까 요런 형태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프로세싱을 할 때 그거를 행렬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띠 모양을 갖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커설리티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전 것들을 이렇게 쓰는데 처음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decompositi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하게 A를 프로세싱 하는 게 아니라 QR로 나눠 가지고 오히려 그 작은 서브 블록들을 옵티마이즈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사용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자, 챕터 5로 넘어가서요. determinant 보겠습니다. 행렬식이라고 하나요? 행렬식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뭐 판별식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냥 우리말 쓰지 맙시다. 그냥 뭐 determinant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A가 A, B, C, D 일때 2x2 매트릭스인 경우에 determinant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determinant of AD minus BC가 됩니다. 자,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뭐 다 가르쳤죠, 그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자, 근데 노테이션은 이제 그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기호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dit라고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써줘도 됩니다. 우리가 이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그 집합에다가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집합 있는데 집합 뭐 a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죠. 네. 그리고 뭐 실수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말하는 그 absolute value를 타죠. 네, 그래서 그 행렬일 때, 집합일 때 이 절대값 기호가 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랑 좀 다르니까 네. 그러려니 하시고요. 네. 그래서 a의 역행렬은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d a b minus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지금 뭐예요? 이게 예. 이게 지금 디터미넌트죠, 그렇죠? 예. 이게 디터미넌트니까 근데 그 분모는 0이 되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디파인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예. 인버터블 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분모가 0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터미넌트는 예, 반드시 예,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디파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길쭉한 매트릭스나 뭐 그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이런 길쭉하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팍 퍼진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역행렬이 존재하냐, 뭐 디터미넌트가 존재하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형대수를 가르치고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뭐 이런 거를 뭐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다. 네. 근데 이제 x equal to b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대부분 대답이 이거예요. 네. 네. 여전히. 네. 이러면은 거의 한 학기 동안 그냥 공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에요, 학생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역행렬 이걸 쓰려면 역행렬이 디파인이 돼야죠, 그렇죠? 네. 역행렬이 디파인이 안 돼요. 역행렬이 디파인이 되는 경우는 일단 A가 네. N by N 네.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디파인이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밑에 줄처럼 쓰려면 어떻게 돼요? N by N 매트릭스이면서 동시에 네. 그건 당연히 돼야 되고 그렇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엄청 달라붙는데 이거를 문제를 내면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건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일단 적어도 선형대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네,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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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이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안 나온다 아 그러면 그냥 한 학기를 공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으나 마나 예, 아무것도 안 드는 거랑 똑같은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자 그래서 A, B, C, D에 대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A를 피봇으로 해가지고 B 0 물론 A가 0이 되면 피봇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A가 0이 되면은 피봇으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좀 골치가 아픈데 어찌 됐건 일단 0이 아니라고 하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피봇이 어떻게 됩니까? 예, A하고 예, 이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피봇 두 개의 곱을 한번 해보면 이게 바로 AD-BC가 됩니다.
가격에 이게 지금 피벗들의 고비죠. 제가 A가 0이면 좀 골치가 아프다 그랬는데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 부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인데 처음부터 피벗 잡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0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보니까 C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죠? 네, 그러면 이게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가지고 여기 C, D 놓고 A, B 해가지고 로우의 그 순서를 바꿔요. 네, 그렇게 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러면 또 이제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쭉 하면 되는데 근데 뭐 이따 얘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을 드리면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면 예.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디터미넌트에 뭐가 바뀌냐면 예.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로우 익스체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했다. 그러니까 로우 익스체인지를 한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원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와 같냐 다르냐 이게 이제 하나의 퀘스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로우 익스체인지를 짝수번하면 그대로고요. 로우 익스체인지를 홀수번만 했다 그러면 그 원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하고 그 부호만 차이가 나요. 절대값은 똑같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determinant of A는 우리가 product of pivot이 되는데 row exchange가 짝수번일 때는 예, pivot을 그냥 곱한 거가 되고 row exchange가 홀수번일 때는 이제 pivot을 곱한 다음에 예,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건 뭐 그 굳이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가 determinant의 뭐 1, 0, 01 단위행렬 이거 그 identity matrix의 determinant 이거 1이잖아요. AD-BC 하면은 이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0, 1, 1, 0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row exchange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AD-BC 해보면 네. 물론 이제 이거는 2x2든 뭐 3x3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의 IN 일반적으로 그 N by N 매트릭스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뭐 당연히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할 때 쓰는 거 어떤 특정한 로우에 넌제로를 곱해서 다 어떤 로우에 더하는 거 이제 그 액션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로우에 K배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로우에 로우 또는 뭐 컬럼에 그다음에 K배 물론 이제 K는 0이 아니겠죠. 0으로 해가지고 어떤 로우가 만약 0이 돼버리면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디터미넌트가 바로 0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우리가 엘리멘터리한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안 했더라고요. 네, 안 했는데 근데 원래 그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에요.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그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로우 익스체인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로우에다가 K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아까 그 우리가 엘리미네이션 스텝 밟을 때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로우에 뭐를 곱해서 다른 로우에 더하는 거 세 가지인데 그럼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과연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예. 디터미넌트도 K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TA 뭐 TB CD다. 자.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친절하게 써줄 수도 있는데 그냥 책에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냥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0110 이렇게 해서 이게 행렬 표시하고 이렇게 디터미넌트하고 이거 귀찮잖아요. 예, 두 번 귀찮아서
많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 저게 지금 determinant를 구했는데 마이너스 1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AD-BC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뭐입니까? TAD-TBC니까. 그죠? T에 예. AD-BC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어떤 줄이 T배가 지금 된 거죠. T배가 되면 예, determinant가 예, T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row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만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row에 예. 로우의 K배 뭐 K가 0이라 상관없는데 어떤 로우의 0을 곱한 다음에 다른 데다 더해봐야 다른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로우에다가 K배 할 때 K가 0이라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완전히 헛짓을 하는 거고 예. 어떤 로우의 K배 해서 예, 다른 로우에 더하기 자 그러면 이게 디터미넌트가 바뀌냐 예, 요건요 예, 디터미넌트가 아, 나이스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주 큰 장점이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upper triangular matrix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프로퍼티만 쭉 말씀드릴게요. 뭐 당연한 거긴 다들 당연한 거긴 한데 예. 그래서 upper triangular matri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냐? 예. 이거는 사실은 뭐 한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upper triangular matrix니까 처음부터 사실 로우 에셜런 폼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피벗이 누구예요? 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DF가 됩니다. 되겠죠? 예. 그러면 아 근데 뭐 F가 뭐 0이면 어떡하냐? 그건 피벗이 아니지 않냐? 아 그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되고 사실은 다이아고날 그쪽에 있는 걸 다 upper triangle matrix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determinant가 0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뭐 ADF가 뭐 0이 0이 아니면 성립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항상 성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upper triangle matrix면 뭐냐? 아, 뭐가 determinant냐? 예, 다이아고날 엔트리들의 곱이 determinant가 되고 마찬가지로 lower triangle matrix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 됩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는 했었는데 뭐 그냥 한 번 더 그렇죠? 우리가 싱귤러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뭐죠? 네. 넌인버터블 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다 마찬가지다. 물론 싱귤러다 뭐 넌인버터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뭐 보통 이제 n by n 매트릭스일 때 얘기하는 거죠. 스퀘어 매트릭스도 아니면 역행렬이 아니고 뭐 이거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어쨌든 이 얘기가 지금 뭐였었죠? 네. Determinant of A가 0이다 이때 우리가 싱귤러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몇몇 알아야 둬야 될 그 equality가 있는데 행렬 두 개의 곱이 있다고 칩시다. 네. 둘 다 n by n이라고 치고요. 네. 그러면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예? 디터미넌트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 B 대신에 A의 인버스를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A의 A 인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예, determinant of A의 예, determinant of A 인버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왠지 그럴 것 같았지만 예, A분의 자, identity matrix의 determinant는 얼마였었죠? 예, 이거 했죠. 그죠? 예, 이거는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거 determinant 그러니까 A의 transpose의 determinant는 예, 원래 매트릭스의 determinant와 같습니다. 뭐 그것도 뭐 증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로 넘어가죠. 예. 자, 그다음 5.2 섹션에
Permutation and cofactor.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지금 뭐냐면 그 determinant 계산하는 거예요. 네, determinant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고. A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다. 0 0 1 0 2 3 4 5 6. 자. A의 determinant를 구해라. 네. 하면은 그 사실은 뭐 dit A 해 가지고 뭐 매트랩 뭐 때리던지 뭐 하면은 그냥 뭐 바로 나오죠. 네. 원샷으로 그냥 바로 나오고 사실 손으로 계산을 하는 짓거리는 사실은 시험 볼 때 빼놓고는 뭐 여러분들이 영원히 할 일이 없죠. 그 어차피 다 해주니까 컴퓨터가. 그런데 손으로 하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부분 그 환영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답이 한 30% 정도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고요. 네. 뒤에 배우겠지만 한 30% 정도는 뭐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예, 그 문제로 이렇게 귀착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한 학기 내내 배우는데 예, 사실 예. 뭐 원래 그렇죠. 예.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상당히 허무해지는 예,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뭐 디터미넌트를 뭐 어떻게 구하냐 손으로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답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연립방정식 어떻게 푸냐 예, 그거에 대한 답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고. 그러면 대충 다 맞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좀 까다롭죠. 그렇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 피봇이 이게 0이 돼 버리고 결정적으로 뭐 있어요? 이 녀석 밑에 지금 그 피봇이 아닌 녀석 밑에 넌제로가 이렇게 살아 있죠. 그죠? 예, 이 녀석이 살아 있잖아요, 4가. 네. 그러면은 로우 익스체인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로우 익스체인지 해 가지고 4 5 6이 위로 올라온 거죠. 0 2 3이 있고 지금 첫 번째 로우하고 마지막 로우하고 바꿔요. 예,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표시해놔야 돼요. 이거 로우 익스체인지다. 왜 그렇죠? 예, 익스체인지 한번 하면은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근데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나이스하게 피벗이 땅땅땅 생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Determinant of A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틀린 거고 어떻게 돼요? 예, 반드시 마이너스 1을 곱해주셔야 된다. 왜? 로우 엑스체인지를 홀수 번 했으니까 한번 했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렇지만 그러면 저 방법밖에 없냐? 아, 그렇진 않아요. 이게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어느 과목이든 이 3x3 매트릭스의 그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는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다. 네, 뭐 이런 거 배우셨으면 좋고 네, 뭐 모르시면 뭐 지금 배우면 되는 거죠. A 그래서 마이너스 B 뭐 C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놔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A가 만나는 녀석은 여기 이렇게 A가 있는 포지션에서 로우하고 컬럼을 지워요. 그러면 EFHI 요거 남죠, 그죠? 네.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EI 빼기 뭐 FH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B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B 적혀 있는 거 B에 대해서 이렇게 커요. 예, B가 있는 로우하고 B가 있는 컬럼을 지워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DG하고 FI가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그곳에 디터미넌트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DI 빼기 FG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ABC 할 때 이게 그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여긴 마이너스고 그 다음 옆에 건 플러스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C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C는 뭐 쉽겠죠. C 어떻게 돼요? C가 있는 로우하고 컬럼을 이렇게 지워요. 네. 그럼 남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 남죠, 그죠? 이 녀석 네. D, G, H, G. 그러니까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적으면 돼요. 이건 뭐 AD-BC 형태 어떻게 되죠? D, H-EG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돼요. 근데 3x3는 뭐 할만한데 이게 4x4 뭐 5x5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거의 맛이 갑니다. 왜냐면 이게 4x4만 하더라도 그 서브 매트릭스 그죠? 그러니까 지웠을 때 나타내는 그 부분 매트릭스가 3x3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또 지우면서 또 2x2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거의 뭐 포기죠, 사실은.
4x4 디터미넌트 구해라 그러면은 거의 뭐 그런 교수는 없을 거야 아마. 예. 제정신이 아닌 거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EIHF 요거요. 예,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코팩터라고 합니다. 예, 코팩터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DI-FC.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얘기하네요. 어찌 됐건 뭐 대충 합시다. 예. 코팩터. 예, 요것도 코팩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 예, 이런 식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테크닉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팩터 익스펜션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런 문제 안 내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